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치 총무 톡쇼. 대신 저희가 한 아이템만 집중적으로 파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길게 얘기해봐야 대부분 들을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여기 뭘 의뢰가 들어왔는지 볼까요? 황우여. 그리고 BBK 가닥. 끝이네? 준비된 것도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다스로 140억을 쏴줬다. 이 기사 보도가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는데. 한겨레 경향도 나왔습니다. 최초 보도는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네. 딴 데서는. 그런데 이 사건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거군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네. 거죠. 이게 BBK 사건이 이제 법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돼서, 거의 아니죠.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어도 예. 다시 건들 수 없는 정도로 깔끔하게 법적 정리는 끝났는데 그 법적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지금부터 예. 왜 이게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발단이 되는가 예. 정봉주 의원이 불알 풀어드리겠는데 그 전에 잠깐 예. 사전 지식으로 다스 정리 좀 하시죠. 예, 다스가 예. 어떤 회사인지 제가 설명을 제 불알 풀기 전에 미리 불알 풀어보세요. 이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 다스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지금 BBK에서. 왜냐면 이제 도곡동 땅,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이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에서 190억 원이 BBK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예.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결국은 BBK의 주인인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 또 BBK 다음에는 옵셔널 벤처스라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옵셔널 벤처스는 뭐냐면 BBK가 뭐랄까 변장을 하기 위해서 네, 주가 조작을 해서 예. 변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개미, 개미들 돈을 투자를 받아서 주가 조작을 하고 횡령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김용준이 도망갔다. 예. 사건이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 정봉준 의원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소설입니다. 예. 단수, 억측이죠. 팩트하고 소설하고 이제 막 섞인 겁니다. 네. 그 다스가 190억을 BBK에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50억을 돌려받고 140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50억은 어떻게 돌려받았냐면 그 얘기도 하셔야죠. 예. 돈이 많이 나온 김경준이, 김경준이 튀기 전에, 네. 횡령한 돈을 네. 다스에게는 50억을 돌려주고 도망을 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 친절하게. 참 훌륭한 횡령범이다. 네. 그때 그런 표현을 했죠. 네. 횡령한 돈의 한 2-300억 정도는 이명박 측근들 네. 이분들이 투자한 돈은 대체로 돌려주고 가요. 개미 투자자 돈은 안 돌려주고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 가까웠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돈을 쫙 나눠줍니다. 예. 나눠주고 그중에서 너무나 훌륭한 횡령범이라고 그렇죠. 예. 50억은 다스 예. 만약에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거라는 억측을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억측이죠. 그런 소설을 써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50억을 돌려준 겁니다. 예, 돌려주고 140억을 안 돌려준 채로 140억 그래서 다스가 이제 김경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재판에서 졌어요. 네. 8년간 이 재판을 했죠. 예, 김경준이 이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자마자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죠. 예. 왜 미국 법원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냐면 투자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그렇죠. 필요가 없다. 190억을 투자했다가 예. 그중에 50억 돌려줬는데 140억 남았는데 그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예. 다스 쪽에서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 돌려줄 이유가 없다. 재판을 졌어요. 다스가. 그리고 김경준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네. 스위스 계좌에 있는 300억을 네. 미국 그 법원에서 네. 인출 동결 명령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절대 돈을 빼지 마라. 김경준 돈은 스위스 등에 묶여 있었어요. 묶여 그동안. 있었죠. 네. 그 한 3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다스가 불복해갖고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스는 1심은 졌고요. 1심은 졌죠. 그러니까 당신 돈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왜 무슨 얘기냐? 우리 돈 돌려줘라. 해갖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작년에 11월쯤에 다스와 김경준이 화해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소를 취하한다고. 소를 취하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에리카 김이 들어오고.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에리카 김이 들어오는 것은 네. 에리카 김에게 묶여져 있는 법적 이런 그 기소되어 있는 부분을 기소 다 털어주고 에리카 김은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관계없다 라고 말하고 면접을 주고 그리고 동생을 그 대가로 동생을 미국으로 송환시키는 거로 네. 이렇게 막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여기 했었는데 2, 3일 전에 밝혀진 거죠 네 이건 팩트입니다 2월 1일 날 김경준이 다스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돈 140억을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 그 판사가 화가 나갖고 네. 양쪽의 변호사들 다 불렀어요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모종의 민사상의 합의가 있었냐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네. 다만 그 내용이 뭔지 밝히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에리카 김의 혐의 다 털어주고 동생 보내주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면접으로 받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40억도 내놔 이 네 동생 보내줄 테니까 140억도 내놔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겉으로만 보면 예.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정을 내렸어요 예. 안 줘도 돼요 그 돈은 그런데 안 줘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줬어 준 거죠 네.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이렇게 된 거죠 아, 이 140억이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스위스에 있었던 300억은 네. 그때 당시 작년 11월 이렇게 막 막후 협상이 이루어질 때 또 다스뿐만 아니라 옵셔널 벤처스 소액 투자자들도 우리 돈 돌려주셔 네. 371억 횡령하지 않았습니까 소송이 두 개가 있었어요 다스도 네. 돌려달라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도 돌려줘라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도 우리 예. 돈 돌려달라. 예. 이쪽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거였고, 그렇죠. 이쪽은 자기들의 회사 돈 횡령한 건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스는 졌는데, 졌는데 옵셔널 벤처스는 이겼어요. 올해 1월 28일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00억이 있는데 그 300억을 이제 옵셔널 벤처스로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급해진 거지. 그러면 140억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28일날 확정 판결이 나고.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명령문을 쓰는 때까지 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28일날 확정 판결이 나니까 300억도 김경준 돈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옵셔널 벤처스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8일날 확정 판결이 나고 이틀 뒤에 2월 1일날 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다스에 돌려주자. 140억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 와중에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절대 아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스의 이명박. 주인은 어차피 네 돈 못 찾으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각하 일리가 없죠. 각하가 이런 꼼수를 쓸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 이명박 대통령께서 훌륭하신 분인데 이거 꼼수 안 쓰죠. 그냥 악수는 누자 가끔씩. 그런데 2월 28일 날 확정 판결 나고 2월 1일 날 송금을 하고 네. 2월 7일 날 명령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열흘 사이에 노린 거예요. 그 열흘 사이에 틈을 짓고 들어가서 그 돈을 다스에 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죠. 불법은 성실하다. 성실하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무척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왜 이제까지는 그러냐? 8년 동안은 민사 사건을 끌고 있다가 이 돈이 송금되는 순간에 미 법원이 돈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인출 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 이걸 위반해서 다스와 김경준 측이 짜고 미국 국고 140억을 절도한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민사 사건에서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사건으로 발전이 돼서 미국에서는 미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쓰면서 이런 판결문 내용이 나온답니다. 어떻게 감히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다스를 변론했던 변호사들은 거짓 변론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 변호사 앞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도 변호사 못합니다. 이제 확정되면. 그래서 이제 도대체 다스와 네. 김경준 사이에 어떤 이면 거래가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아니라 미 재판부가 밝혀냅니다. 미국 검찰이 밝히기 네. 시작했어요. 뭐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각각께서 고마운 게 BBK 다 끝났습니다. 다 종결됐어요. 네, 법적으로는. 이제 김경준만 보내면 법적으로 다 끝나는 건데 김경준 보내려고 2009년도에 법까지 다 개정을 했는데 그냥 싹 끝나서 이제 국민들 기억 속에서 BBK는 잊혀지고 동시에 정봉주도 잊혀져 가는데 정봉주 잊혀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BBK 민사 우리 쪽팔린다 민사로 하지 말고 우리를 형사로 처벌해줘라 그 형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140억이 미국 국고 140억을 절도한 겁니다 이게. 그 140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40억이 누가 아까웠죠?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아니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각하는 아니고 이 다스의 네. 주인이자 도곡동 땅의 주인. 거기 써도 혼자밖에 못 봐요. 도곡동 땅의 주인이 아까웠던 거죠. 1월 달에 그 처남의 돈 5%가 넘어갔는데 그게 100억이에요. 그리고 다스에 또 140억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 사이에 240억을 번 거야. 대박이 터진 거예요. 다스는 1년 순이익이 30억밖에 안 돼. 근데 대박이 터진과 동시에 아 이제 나는 민사는 쪽팔려서 못하겠다. 우리를 형사로 처벌해줘라. 이거는 엄격한 범죄 행위라고 미 재판부에서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이 조사 검찰이 조사해서 언제 발표하게 되냐면 7월 8일까지 발표합니다. 7월 4일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예요. 친이계 대표 뽑아놓고 좋아하다가 4일 지난 다음에 뭐 된다고요? 그러죠. 이후의 흐름이 네? 양쪽에 아까 우리 김총수께서 지적했는데 양쪽의 이면 합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미 법원이 밝혀냅니다. 그 합의 내용이 밝혀짐과 동시에 양쪽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 없이 한국에 와서 다스 측을 신문을 합니다. 대사관 측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스의 실소유자,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를 밝힐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곡동 땅의 주인이 각하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3자. 예. 사실 이 140억 그것만 포기했으면 그렇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140억 포기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140억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야. 스스로를 형사사건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욕심이 저는 나중에 예. 파멸을 부를 것이다. 참 반가운 사건이 터졌다. 예. 이 기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우리 기사를 보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좋아서.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운동권 시절에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완전히 죽은 불씨를 살려낸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자기가 누구냐? 네. 제3자가 네. 누굴지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고. 140억이 다스에 흘러간 진정한 뜻은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140억의 주인을 찾아라. 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추적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17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